안녕하세요.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의 천안시 유치 확정 소식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천안 유치가 확정됐습니다. KFA는 이를 오전 천안시와 축구종합센터 유치에 대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날 협약식에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구본영 천안시장을 비롯해 약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2024년 1월까지 준공을 목표로 47만 8천 제곱미터 부지에 천연 인조잔디 구장과 관중 1천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소형 스타디움 등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KFA 정몽규 회장은 축구종합센터 유치를 확정한 천안시와 천안시의회 그리고 천안시민께 감사드린다며 진정한 축구 강국으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은 대한축구협회로부터 제공받았습니다. 지금까지 동네방네 뉴스 아나운서 박미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